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살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외국인들 기관은 주로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 잠깐 좀 살펴보면요. 자, 먼저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집중적인 매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 삼성전자 한 종목만 3,600억가량 팔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550억 팔았습니다. 그리고 ETF들을 제외하고 나면 하이닉스도 팔았어요. SK하이닉스도 팔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현대차, LG생활건강, 기아차 이런 종목들 팔았고요. 매수한 것은 셀트리온, 그다음에 LG화학과 삼성물산, 우리금융지주, 한진칼. 하지만 뭐그이 매매 규모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어제 눈에 띄는 것이 한국전력을 좀 많이 팔았네요. 146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 삼성물산 팔았고요. 매수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1200억과 1100억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파는 것을 기관이 다 받아내지 못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파는 것 이상으로 이 기관들이 좀 받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매매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외국인 그리고 키움 수익 상위자들의 순매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들도 많이 샀고, 또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산 종목은 첫 번째 SK하이닉스가 되겠고요. 좀 전에 보셨듯이 기관들도 많이 사준 상황이 되겠고, 셀트리온과 삼성전기, 메디톡스, 아모레퍼스픽 이런 종목들로 이 순매수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50억, 그 다음에 셀트리온 230억, 삼성전기 200억, 그다음에 메디톡스 70억, 아모레퍼시픽 69억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요. 잠시 차트 좀 볼까요? 자, 제일 먼저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최근에 상당히 수급을 많이 두드러 맞았었는데 낙폭 과대로 인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했죠.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었고, 지금 이제 그이 하락 저지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기 최근에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 어찌 보면 이제 일목균형표상으로 구름대에서 반등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메디톡스 어제 낙폭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인식한 단기 매수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모레퍼스픽이 썩뭐 좋을 리는 없겠지만 이것도 역시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거래가 많았던 것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역시 제일 많았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매매가 가장 컸으니까. SK하이닉스도 많았고요. 요거를 제외하면은 LG화학과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진칼 주총 앞두고 계속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쪽에서 어제 거래가 제일 많았던 것은 시젠이죠. 시젠은 코로나19 진단 키트 쪽으로 집중하겠다. 다른 거다 버리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메가MD와 코미팜, SV인베스트먼트, 웰크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을 출발하기 전에 어제 특징적으로 쓰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매일 아침 살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